단풍이 이르면 추위가 빨리 찾아온다고 했죠. 고향마을 뒷산이 만산홍역, 가을빛이 무르익고 지고 우리 고향마을 이웃들 올해는 서둘러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는 계절이 아쉬운 마음으로 찾은 오늘의 고향마을, 충북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입니다. 여기 벽화 좀 보세요. 이게 그냥 벽화가 아니야. 그림 같다. 너무 잘 그렸어요. 진짜 예뻐. 언니 오빠, 네. 그거 알아요? 뭐? 얼마 전에 백운리가 풍경이 있는 마을로 선정했대요. 그치? 그치? 벽화가 예사롭지 않아. 아니 근데 이렇게 자연 그대로 흙담길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그냥 보존해놨네. 흙담길이 아니라 돌담길이겠죠. 흙담길이 있어. 아니 근데 그냥 내가 아니 어르신들은 어디 계시는 거야 근데? 진짜? 안 보이시네요.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디 계시지? 아 가서 이쪽으로 가보자. 그러게요. 진짜 마을이 텅 비었습니다. 다들 어딜 가신 건지 일단 이장님부터 만나볼까요? 백운리의 여자 이장님이세요. 아, 그죠? 맞죠? 아, 반갑습니다. 저는요, 외모가 일단 범상치가 않아서 그냥 백운리 공주님이 나타나신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조신하세요? 아, 저 원래 조신해요. 이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삼남의 팬이거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진짜 자주 즐겨보고 있어요. 정말요?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럼 하님, 저희 셋이 삼남의 뭐 하는 거 보셨어요? 그 세 명이 도로가를 가면서 향수 냄새가 난다고, 고향의 향수. 아, 고향의 향수. 아, 개분 냄새. 맞다. 개분 냄새. 와. 와, 진짜 흥미있어. 아니, 그나저나, 마을 분들은 지금 다 어디 계시는 거야? 아, 감 따러 가가지고. 네. 지금 기대는 사람이 안 됐어. 아니, 그럼 감사, 저희들도 이렇게, 저 이렇게 있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을 따고. 어디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예로부터 청산 사람 중에 감농사 안 짓는 이가 없다 했을 정도라죠. 요즘도 집집마다 감나무가 즐비한데요. 이제 한창 수확철에 들어섰다는데 부지런한 농부들은 벌써부터 한쪽 따다가 처마 밑에 주렁주렁 걸어놨네요. 우와 감봐라. 우와 진짜 많다. 우와 정말 따먹자 따먹자. 아유 여기다 계셨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유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청산 백운리 감이 어느새 익을 대로 익었네요. 이거 바로 안 따면 다 떨어지겠는데요. 백운리 감 따는 날인가 봐요. 아 이렇게 감 따는 봉이 따로 있네. 어머 잡아야 돼. 부원이 마음이 급하네요. 우와, 언니.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떫는 거야, 바보야. 홍시를 먹어야 돼, 홍시. 아, 이거 왜 이렇게 떫어요? 땡감인 게 먹으려면은 이걸 먹어봐, 이거. 너무 짧아. 먹어봐. 제대로 익었다. 그걸 먹어야 달지, 그래. 이게 땡감을 먹으면은. 아, 지금 막 침이 바짝바짝 말라요. 이건 뒀다가 닦아가지고 곶감 만드는 거예요. 곶감용. 이게 지금 다 곶감이에요? 곶감용. 나는 감은 다 닦은 줄 알았는데. 이건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다 핥아먹어요? 아니, 핥아먹든지 씹어먹든지. 대체 그거 하나 먹으면은 노래 한번 불러야지. 진짜 맛있다. 나오는 소리가 좀 좋아요. 왜 또 있네, 혹시? 오빠 다 먹었는데 뭘 주라고요? 다 먹고서. 와 진짜. 아니 홍시가 진짜 맛있네 이거. 백운리 감은 단감이 아니라 땡감입니다. 살짝 덜 익었을 때 수확해서 곶감을 만드는 건데요.
간혹 서둘러 익은 감이 홍시가 되는 경우도 있다니 그런 건 어차피 곶감도 못 만들 터 삼남매가 차지해도 되겠죠. 아 아깝다. 와 이건데. 연시 떨어뜨릴 때 말씀 좀 해주세요. 제 입에 떨어뜨리시는가. 이거 다 버렸네 연시를. 아 저기. 이빨이야. 이빨이야. 아이고야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할 리 없죠. 고고고고. 아우야. 안 된다니까. 야 안 된다니까. 야.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야 내가 연시를. 우와 한 번에 바로. 자 입 좀 한번 대보세요. 대보세요. 엄마. 저. 오빠 뭐예요? 빨리 보여. 아니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아니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맞춰요. 내 입이 이렇게 장 줄 몰랐네 나도. 언니 무슨 얼굴로 먹어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오빠 이번에 조준을 잘해야 돼. 오빠 입은 여기 있어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삼남매 대단합니다. 자 봐봐. 야 어느 정도냐 위치가 요거야? 봐봐. 네가 더 왼쪽 위쪽 위쪽. 이렇게. 야 요 정도에서 떨이켜 볼게. 자 오로지 먹겠다는. 와 대단. 김보원. 자 연실 반드시 먹겠다는. 김보 더욱이 청산 곶감하면 아직 공동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전부 가가호호 작업하는데요.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삼남매 오늘 아주 귀한 경험하네요. 곶감이 다 이렇게 까가지고 네. 일일이 다 이렇게 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곶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곶감. 아 곶감은요? 그게 알아? 맞지 않지 몰라요. 전래동화. 응. 옛날부터 청산에서 감을 많이 재배라고 우리 동네 보다시피 집집마다 감나무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큰 도시로다가 상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감을 판매라라 영동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청산 브랜드를 영동으로 빼앗게 됐어요. 옛 어른들은 그 유명한 것을 영동 곶감이 아니고 청산 곶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동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거라고 하지. 드런드런 이야기 나누며 이장님 댁 곶감 만들기 처음 얼마 동안은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알도 아니고 끝도 없는 감 껍질 까기 어느새 손도 저리고 어깨도 무겁고 무엇보다 잠이 솔솔 오는 게 꾀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땐 연애 얘기만큼 묘약이 없죠. 와, 아니 그러고요. 아니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두 분은 그럼 어떻게 해서 만나시게 된 거예요? 맞아 궁금하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다 얘기해도 괜찮아? 야 뭔가 있네. 아 재밌겠다. 내가 6월 6일 현충일 날이에요. 와, 그거 다 기억하고. 현충일 날 우리 동료들하고 네.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좀 사 먹고 네. 그것을 조금 가지고 시내 오다가 네. 청산에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아이스케키 집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이스케키 집에서 딱 가서 네. 우리끼리 앉았는데 아가씨들이 몇 명이 뭐 네 명인가 다섯 한 몇 명인지도 모르는 쑥 들어오면서 옆 테이블로 앉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가로막 있잖아. 가로막이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딸기 하나 좀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뭐 전력 한번 대접해준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녁을 얻어먹은 것이 냉면을 한 거예요. 야, 그걸 저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식당 이름을 한번 물어봐. 식당이야. 식당 이름은 호수식당. 호수식당. 야,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여기 저 지전 여관이라고 있었는데 여관이 여관 하니까 무슨 이상한 생각 같은데 그 집에서 내가 하숙을 하고 있었지. 아, 여관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내 하숙 집에 길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불 켜져 있으면은 똑똑 두드리라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져서 이제 결혼까지 한 것입니다. 아, 대단하십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딱 들어보니까 우리 이장님이 먼저 유혹을 하셨네. 맞아. 정확하죠.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네. 퇴근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 방에 돌 던지고 새벽 2시에 돌 던지고. 걱정이야. 그때 안 붙들렸으면 벌써 통주를 갔지. 아니 제가 이렇게 봐도 궁금한 게 이렇게 봬도 총무님이 굉장히 젊었을 때 엄청나게 잘생기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 딴 데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걱정 안 되셨어요? 우리 저도 인기 많았었어요. 편지가 막 계속 막 하루에 막 여러 장씩 왔어요. 다른 남자들한테? 안 편지, 예, 그런 편지. 근데 별 관심이 없었죠. 이렇게 그냥 농협에 왔다 가면 또 오고 그러는데 날마다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렇게 오는데 그 별 관심을 안 가졌었죠.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라 이제 처음 듣는데. 나는 아무리 주위에서 유혹을 하더라도 거 있잖아, 일천단신님들. 우리 어머님들 이장님들 일천단신이 들려요. 지금 때려보셔. 지금 때려보셔. 그렇게 알고 여적지 살아왔지. 그런데 편지가 맞아. 아니 그냥 편지만 맞다고. 편지만. 아 정말 그대를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야 좋은데요. 뭐 한번 시간 좀 내주세요 했는데 한 번도 시간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로지 청문회만 봤대요. 미국에서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잖아. 왜 째려보시고 편지 왔다니까 질투하시고 전혀 인기 많으셔서. 아니 내가 고향이 청주라고 그랬는데 청주를 안 가고 평생을 여기 산 것은 누굴 믿고 산 거예요? 우리 이정. 아니 그러니까 보통 어머님들이 내가 누굴 믿고 살았어. 아니 둘은 부부싸움 하실 때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큰일 났고 그래. 푸른 파도를 가르는 흰도 딴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진짜 숙소에 뭐 다가 그리고 나 아직 그건 모르고 흰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이제 목청 돋궈야 되는데 고마워요 현재. 조곤조곤 수다보따리 풀어놓으며 야금야금 감껍질 벗겨 처마에 걸기. 곶감 작업은 이제 시간이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가을 겨우내 햇볕과 바람에 마르고 숙성되길 두 달여 그냥 잊어버렸다 하고 기다려야 하는데요. 올겨울 꾸덕꾸덕 잘 마른 곶감 먹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배꼽시계는 어쩜 이리도 정확한지 어느새 점심시간. 마을회관에서 고소한 내가 펄펄 나는데요. 오호라, 백운리 오늘 점심 메뉴는 두부네요.
마을에 손님이 올 때마다 손두부 만들어 대접하는 게 일인지라 백운리 부녀 회원들 두부 만들기엔 도가 텄다는데요. 오늘도 삼남에 왔다는 소식에 전날부터 불려놓은 콩 갈아 끓여서 뚝딱하고 두부 만들기 아주 일사천리입니다. 삼남매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와, 어머니들! 아니, 고소한 냄새가 마을 입구까지 진동을 해요! 제가 두부 만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예사솜씨가 아니오. 아이고, 야. 10년 동안 그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10년이나? 예. 어쩌고 10년이나 만드셨어요? 아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돼. 재미있어, 장사. 아, 장사하신 거예요, 두부들? 그럼? 아, 팔았지. 아, 맨들어 팔았지. 오, 아. 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참 잘해. 안녕하세요. 아, 이거 말 되시네. 아, 일단,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그럼 10년 넘게 하셨으면 손맛이 좀 있으셨나 보네. 잘하지. 아이고, 뭐든지 잘하지, 내가. 애기도 잘 낳고, 그것도 잘하고, 다 잘해. 잘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애기도 잘 낳고, 그것도 잘 낳고. 부모도 잘하고, 애기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하고, 영감 대접도 잘하고. 어, 영감은 공병을 해서 남들 다 돌아갔는데 여태 살아계신다니까. 아, 부모가 아끼게 됐잖아. 어떤 얘기야? 동네 사람들이 네. 여기 아저씨보다 다 젊은 사람들인데도 네. 저기 아저씨가 만나 앞에서 골골골골 했다. 32부터. 아저씨가 빼던 말아 지금도 네. 몸무게 40kg밖에 안 나가. 네. 그래서 말랐으니까 네. 죽으면 저기 돈 많이 탈라고 네. 도움을 여러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왔는데 네. 그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아, 아저씨 앞으로. 아저씨가 일찍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 보험을 막 들어놓고 돌아가시면 자기들이 가질 수. 근데 그 아니 그럼 그 당사자는 살아계시고 들은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 다 죽고 없어 지금 한 명도 없어. 제가 한 명만 남아있어. 손 아픈데 지금 85세요. 우와. 막내가 이제 50인데 네. 70 잔치를 했는데 막 울었어. 거기 70 잔치 하는 데서 네. 우리 엄마가 아버지 손이 돼서 너무 힘들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과정만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지금 고등학교 졸업인데 지금 50이 되셔서 그 아무리 아버지가 골골골골골 하시는데 지금까지 되지. 야, 지금 이제 정정하신 거고. 예, 지금 그래서 아니 효자 소리 듣고 살아. 야, 대단하다. 다 죽었어.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보험 들었던 분들은 다 죽었어. 죽은 게 다 10년, 15년 다 됐어. 야, 그 정도는 왜 이거. 아이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계속 골골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젊었을 때 일도 못 하셨겠어요? 어, 일도 잘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두부장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빨리 그래서 엄마가 두부 장사하시고. 그렇지. 그다음에 또 무슨 장사하셨어? 또 다른 장사를 안 하셨어? 강리 장사 됐어. 집업도 하고. 집업도 하시고. 강리 쪄서 하는 것도 하고. 아, 그럼 그 뭐예요? 그 뻥튀기 빵빵이고? 아니, 잠깐.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님은 마을의 변사님 같으세요. 아니, 대장 혼자 나가셔. 가려움집에 살았어. 알지. 다 아시니까. 알지. 가장 궁금한 게 그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젊었을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어떤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 네. 이제 언니 얘기 좀 해줘. 나는 여기 와갖고서는 23살에 시집 와갖고서 사는데 이 신랑의 돈벌이가 현찮잖아. 옛날에 그 일하는 거 미장일 해봐야 돈 몇 푼 안 준단 말이야. 안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아래 컨덴션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는 여자들은 아무도 없는데 네. 내가 최초로 1등으로다가 거기 신청을 해갖고서는 합격이 돼갖고 내가 그 이제 군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다닐 적에는 가난하게 살으니까는 옷을 7,000원 주고 가게나 사갖고서는 네. 7,000원 주고 사셨어? 저녁에 빨았다 아침 말리서 입고. 아이고. 그렇게 하고 공장 생활. 그만큼 힘들어갖고. 옷 살 돈이 없어서 네. 7,000원 주고서는 옷 하나 사면 브라우스 사면 7,000원 주면 얇아가고서는 저녁에 빨아서 아침에 아, 입고 와서 공장에 가고 그런 생활을 살았어. 맨날 그. 아유. 네. 그 당시는 우리가 농사거리도 신랑이 한 개도 없더라고. 아주 그야말로 동아일 쪽만 가고 장가를 간 사람이야.
예예. 예. 아. 그래 살다 보니까는 농토 하나 내가 없이. 이렇게 예. 억시니까는 그래도 그 살림 이루고선 그래도 그 신랑 뒷바라지하고 옛날 지금 같은 사람들 같으면 안 살고 갔어요. 아, 지금 실 같으면 안 살고 벌써 보따리 쌌어. 그런데 나는 한 번 시집 가면은 죽을 때까지 꼭 그 사람하고 살아만 된 줄 알고서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랬죠. 그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하려고 도망을 가려고 네. 돼지저금 통장을 애들이 세 개를 해놓고서 애들 셋인데 돈을 이래 넣어놓은 걸 그때도 돈 몇 푼데 그죠? 그걸 배를 짜게 갖고 털어갖고서는 부숴놓고서는 내 생각에 네. 이걸 갖선 메르치를 한 풀을 띄서 조금 조금 팔면은 돈이 천 원을만 가지고 시작해서 이천 원이 되면 천 원이 남잖아. 네. 그렇게 해서 먹고 살면서 친정을 갈라. 부당지에도 친정만 가는 거 생각까지 딴 데로 시집 간다는 생각은 그쵸. 못 하고. 아, 친정으로. 강원도 친정에. 차비가 없으니까는 여보 차비도 뭐 없었어요. 네. 갈 수가 없어. 멀미가 가도 못 하고. 그런데 네. 걸어서 내 생각에는 여기 가서 걸어서 갔다 여기 자고 저기서 걸어서 갔고 이래서 강원도 춘천을 가려고 네, 네. 그래 마음을 먹고 내가 사는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시집이라는 게 한 번 오면은 아니야 안 돼. 아마 옛날 그런들 하나 놓고 가 둘 놓고 가 그러면 못 간다더니 진짜 그래 못 간 거예요. 새끼들 때문에 애들 바라보고 못 가요. 아, 다쳐있고 갈라 그랬는데 애들이 그 예, 그래서 아이고. 그거 참고선 여적 살다 보니 지금이 와서는 그건 좋아요 이제는. 아. 이제는 잘 참고 살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저희 고향 생각도 우리 이렇게 와갖고 인터뷰도 하시고 함께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누죠. 아 그런 일이 있으셨네. 두 분 윗집 네. 아랫집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옆집 앞집. 근데 도해지에서는 네. 이런 뉴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해지에서는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옆집이든 앞집이든 막 층간 소음이나 뭐 시끄럽다고 싸우고. 맞아. 막 그런. 그거는 그래 도시는. 근데 네. 시골인 인생은 그게 아니야. 시골인 집은 어떤데요? 아유 시골인 인생은 막 가다가 차가 가다 감나무 쪽지게도. 네. 아유 그거 왜 그랬니 하고 안 해. 아, 그냥 가이소 이래요? 예. 그냥 가세요. 그걸 이해해 주는 거지. 길로 보던 나무인데 응. 그걸 왜 상관해. 거기 옆에서 막 스쳐들었다. 막 시끄럽다 그러면 어떡해. 아이고 그거 막. 안 그래. 무던하게 이렇게 살으면 돼. 아 무던? 아 그러니까 무던하게 살아라. 무던하게 진심 좋게 네. 우리 동네에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병원을 가잖아. 병원을 가면 농사 일이 다 낮았을 거 아니야. 못하잖아. 동네 아줌마들이 가서 그 집에 그 일을 해줘. 다 도와주고. 동안에 그렇게 해주고 배추를 심으려고 가면 배추 약도 쳐주고 배추 비료도 주고 이래요. 병원에가 입원하고 있어. 그게 이웃사촌이고. 아, 이거. 많은 남편분도 있어요. 옆집에 그래서 풀약 밑에 죽는 약 해주고, 아무래도 엄살도 죽는 약 나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쩔쑥거리고 해줘서. 그래도 다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고, 위에서 시끄럽고, 예. 옆에서 시끄럽고 그래도 그거 막 하지 말고 그냥 무던하게. 그럼 우리 다 같이 손 잡아서 네. 오늘 어머니 명언 무던하게 삽시다. 어머니가 외쳐주세요. 무던하게 삽시다. 무던하게 함께 모두 삽시다. 무던하게. 자, 이제 두부 맛볼 시간입니다. 마을회관으로 가자고요. 본격적으로 허리띠 풀어놓고 한번 먹어볼까요? 와,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먹성 좋은 보언이도 감탄을 마지 않고 오라버니도 호로록, 입 짧은 막내도 숟가락질이 끊이질 않는 게, 야 진짜 백운리 손두부 끝내줍니다. 그렇게 배가 빵빵해지도록 실컷 먹는 동안 누군가 삼남매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면사무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잠시 후면 무슨 일인지 알게 되겠죠. 야, 이 마을은 말이야
야, 인심은 기본이고 정이 넘치는 것 같지 않냐? 아, 맞아요. 그리고 마을이 정말 즐거워 보이고 또 활기차 보이지만 의로운 일이 또 있었대요. 의로? 진짜? 네. 근데 우리 여기는 왜 온 거야? 아니, 여기 있으면 오신다고 했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아, 여기 몇 년 전에 근무했던 면장입니다. 아, 전 면장님. 정시성을 가진 면장님. 서울 시민이고요. 예, 예. 아, 전에 면장님이셨군. 예, 예, 근데 저희는 어떻게 여기. 아, 우리 아주 좀 귀중한 게 있어서 뭐 자랑 좀 할까 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어디에? 그게? 예, 잠깐 들어가 보시죠. 뭐. 아니에요. 예, 예. 아, 예. 아. 청산면 이전 면장님이 삼남매를 기다린 이유. 재직 시절 우연찮게 발견한 귀한 보물을 소개하고 싶어서랍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고문서인데요. 과연 문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 정 위원장님, 아니 뭐 귀한 거 보여주신다고 해서 저는 뭐 귀한 먹을 거라도 주시는 줄 알았는데 뭐 책이 다네요. 아니, 그래도 이게 100년 된 거거든요. 100년이요? 네, 100년 된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떤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요? 예. 도대체 어떤 책이에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네네. 그 독립운동 그 흔적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 이거세요? 예. 아, 그럼 이게 독립운동가 예. 무슨 뭐 족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그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네네. 범죄인 명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 그럼 이 자체가 네. 범죄인 명부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 자체가 범죄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요구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 일본에서 본 시선으로 네. 나쁜 사람들이 기록된 거네요? 반역죄죠. 우리나라는 반역죄. 우리나라에서 보면 독립운동가고. 그렇죠. 그렇지. 아... 저도 이거 맨 처음에 관계를 하고 아, 왜 독립운동가 명단이 범죄의 명단에 있을까 의문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범죄는 나쁜 사람들이 네.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네. 했으니까.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요. 아... 아, 그럼 네. 이게 아 네. 범죄인 명부 아 네. 똑똑하다 진짜 아니 다섯 자로 돼 있겠네요. 야 그럼 혹시 그럼, 백운리도 독립운동가 아 그런데 백운리가 제일 많이 이렇게 백운리 사실 분들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때 네, 그 당시에요. 예, 예, 예. 그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백운리 분들이 여섯 분인가 이렇게 예, 아주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아, 아니 그러면은 지금 백운리의 그 자손들의 어떤 그 흔적이라든지 이런 건 다 어떻게 다 찾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 100여 년 되다 보니까 네. 일부 뭐 이렇게 연구를 한다든지 연락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마 연락이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럼 네. 아직까지도 그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원장님, 근데 저희 삼남매도 함께 할 수 있는 조금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 고향 생각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뭐 가서 안 됐으면 뭐 경찰 하실 거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저요? 예. 네, 한번 잘 찾으실 것 같은데. 아, 아니, 맞아. 그럼 할아버지. 어,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찾는 데는 못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형사할래다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가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아주 좀 저만 믿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네. 진짜 애청자세요. 네. 아니, 제가 네. 아마도 이게 좀 예의 좀 있습니다. 예. 네. 딱 이게 서요, 벌써. 예, 네, 벌써 경찰 얘기를 하는 거 딱 쓴다고요. 오빠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아유, 당연히 딱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는데, 아, 여기네. 어디? 아, 당연히 백운이죠. 김인년 3월 1일,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태극기 하나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던 우리의 조상들. 그 이름을 전부 기억할 수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인 명부 발견을 계기로 적으나마 그날의 흔적을 찾는 물꼬를 트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야, 3.1 운동이 일어난 게 김인년 3월 1일이에요. 네. 네.
1919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벌써 한 100년 정도 됐단 말이야. 그 100년 됐다는 건 그러면은 지금 자손들이 지금 그걸 기억하실 분들이 계시는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제 생각에는요. 여기 마을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들 어디 계신 거야? 아, 그거는 어디 감수? 저기 보여 계시네, 저기. 어? 아, 근데 봐봐, 맞긴 맞다니까. 과연 백운리 주민들은 그때의 이야기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 어머님들, 네. 저희가 그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마을 출신도 6분이나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많대요. 들어오셨어요? 독립운동 하시다가? 예. 예. 그래가지고 총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독립운동 하시다가? 네. 아이고. 만세 부르다가. 만세하다가? 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저기 조평리 사는 분인데 돌아가셨어 그래. 아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막 곤장도 맞아, 막 걸고 막 그랬다 예. 그러게? 이 집에 이제 그 누구? 누가? 실제로? 예, 실제로. 여기 큰 집이에요. 시댁에 큰 집. 큰 집 할아버지, 우리 시할아버지 그게 형님이지. 아. 형님인데 뭐 만세 운동하다가 암에 좀 붙들려 가갖고 들어 뭐 곤장을 많이 맞았다는 걸로 들었거든. 곤장을 많이 맞아갖고 뭐 예. 그때 당시 우리 시할머니한테 그들이 들은 건데 나는 뭐 시집을 늦게 왔으니까 그런 걸 알도 못하고. 그런데 네, 네. 이제 우리 시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몇 대 맞을래. 예. 이제 저녁을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저녁을 살라네. 진역을 살든지 몇 대 맞든지 그거 한판 예. 얻어가라는 게 예. 나는 맞겠다.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막고서 그 길로 와서 이제 예. 예, 누워 있다가 이제 세상 뜨셨다고 얘기 들었어. 맞고 예. 아니 얼마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뭐 옛날 할머니들 뭐 똑딱이 뭐 알던 못하고 그냥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그 돌아가실 만큼 맞았다는 예. 거 아니에요, 건장? 그래. 맞았던 그러니까 거지. 몸이... 다 부서지다시피 했겠죠. 아니 근데 그 맞으신 그분이요 맞히고 나서 돌아가셨다는 분이 그럼 몇 살 때 그랬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난 몰라. 내가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던 다 얘기. 다 얘기. 아이고. 젊어서 그랬나 봐요. 젊어서. 아이고. 도대체 얼마나 맞으면 그렇게 시름시름 알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많이 맞았다 하더라고 군장은. 그럼 그 친척분 한 분만 들으신 거고 네. 다른 분은 소식은 전혀 모르고. 모르지요. 소문도 못 들어보셔서 소문도. 뭐 그때 붙들려 가서 죽었다는 말만 들었어 여기 나간 사람들. 아, 다간 사람들, 네. 끌려간 사람들. 네. 그냥 붙들려 가서 그냥 가서 곤장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막. 이제 집에서 나갔던 게 이제 나가도 네. 돌아오지 못하고. 안 들어오니까 죽었다는 거지 이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10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중간중간 흩어지고 끊긴 기억의 파편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이어붙이다 보니 통탄의 세월 속에서 선조들이 겪었을 고초가 생생하게 전해오는 듯한데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이 말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느끼지 않냐? 맞아요. 우리가 사실 언제 그런 명부를 보겠거니. 그렇죠. 정말 귀한 경험 하는 거예요, 지금. 어이, 삼남매. 어? 어, 이장님. 어, 안녕하세요. 계셨어요? 아이고. 네. 아유,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아이고, 아니, 우리 저 지금 저 흔적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흔적을 찾으려고 오버만 믿고 따라왔단 맞아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왔어요. 이게 와서 보니까 이게 또 여기 또 이장님이 계시니까 뭔가 도움을 좀 주세요. 아, 그러니까 좋은 일 하시네. 저희 흔적 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그 1919년도 만세 운동을 주동하신 분들이 백운리에 6분이 계세요. 6분이 계신데 지금 그 박동희 씨 그 분이 23살 때 그 만세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군장을 60대를 맞고 이제 알타가 이제 돌아가신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분 그 손자하고는 제가 조금 연락이 돼서 통화도 하고 그래요. 지금 실제로 연락을 하는 중이세요? 아 그럼 여기에 사시진 않고? 옛날에 여기 살았다가 그 아들은 직장을 손자는 직장을 다니고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있는데 독도에서 근무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독도하면은 독도 경비대가 있는데 독도 경비대장으로 경비대장이요? 우와. 우와.
아니 어떻게 그런 이런 일이시죠? 그 조상님의 그 후손이네요. 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 여름 청산 만세운동을 주도한 박동희 선생을 비롯해 몇몇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칫 무색한 세월 속에 잊혀졌을 일, 조부의 뜻을 기리고자 했던 독도 경비대장 손자와 수많은 후손의 관심과 노력이 빚은 쾌거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독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감수 봐, 어떻게 독도까지 어떻게 가긴 어떻게 갈 수가 있나? 요새 얼마나 그 발달을 했어요. 뭐야? 뭐야? 그게 뭐예요? SNS 뭐. 그리고 영상 통화 있잖아요. 우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네. 우와, 그럼 한번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럼 한번 해보면. 실제로. 야, 지금 이거 가서 지금 이게 지금 그냥 지금 독도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야. 저는 지금 독도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오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와. 와. 떨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향! 생각! 반갑습니다. 경찰 써 있네요. 네, 경비대장. 와. 와. 저희가요. 조부님의 흔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손자분으로서 조부님이 자랑스러우시죠? 어떠세요? 뭐 조부님의 말씀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또 경비대장을 자원해서 올 때도 아, 자원을 해서 하신 거예요? 와. 할아버지님께서도 3.1운동,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셨던 분이고, 대를 이어서 저도 또 독도에 와서,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좀 지켜보자. 진짜 멋있으세요. 야, 정말 멋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널리 알려져서 주변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그래도 유공자 선정으로 공적을 인정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저희 항일운동을 했던 그들이 좀 안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루빨리 그 공적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지켜주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은 숙연해진 기분이 든 삼남매. 박동희 선생의 자취를 좀 더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아, 여기가 박동희 그 선생님 생가거든요. 아, 여기에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23살의 젊디 젊은 나이로 태형 60대와 옥고를 견뎌야 했던 박동희 선생. 출소 후 바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말 진짜 불편스러우셨겠다. 태형도 당하시고 나서 여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이 집에서 돌아가신 거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한 분 한 분 모두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모두를 기억할 순 없지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을 보쌈 숭고한 희생만큼은 절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